아, 저 물 주는 거예요? 아~ 수분. 물 마셔. 물 마셔. 아, 저놈 좋아한다. 물을 그대로 걷어먹네. 내셔널 지로그 지옥으로 보였다. 진짜. 아니, 쟤네들한테는 신이네, 신. 신이잖아, 신. 그러네요. 그치? 약간 그런 느낌. 날씨도 조절하고. 맞아. 지금 비바리움이라는 건 어쨌든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습기를 다 채워주죠. 물을 뿌려준다거나 막 이렇게 막 뿌려주고 식물이 자라고 이런 것들을 매일 봐야 되기 때문에. 버섯이 생겼어? 버섯? 버섯이 생겼어? 저게 진짜 비바리움의 백미예요. 어? 뭐야? 떨어졌어. 어? 아, 괜히 건드려가지고. 아, 예쁘게 났는데. 아... 저게 또 아깝거든. 너무 아까워. 그러네. 아, 괜히 건드렸어. 근데 이거는 비바리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비바리움은 이게 사이클을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사이클. 내가 심은 식물이 올라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매일 보잖아요. 근데 매일 보는데 딱 보다 보면은 뭐야? 막 이런 게 있어요. 환경에 맞으면 딱 피어오를 때가 있어. 그런 게 재미예요. 약간 그런 보면... 느낌인가? 내가 조물주가 된 느낌? 그런 것도 있어. 아, 나만의 작은 그렇지. 세상인 거야. 여기도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 형도 뭐 나 지금 뭐 몸은 그 비바리움이에요, 형도. 이제는 엉덩이 쪽이 아니죠. 아, 아까워. 관리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야, 이게 손이 꽤 나가는구나. 나 근데 시간 날 줄 모르겠다. 됐고. 밥을... 도마뱀 밥? 아니, 본인 밥은 먹었어. 아, 본인 밥. 끼내서.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아, 물고기 밥? 에이? 장구벌레라고 해서 목이 유충이. 아, 저거를 큐브로 팔더라고. 맞아요, 냉동을 해가지고. 아니, 되게 마음이 편해진다, 이걸 보니까. 아, 이렇게 물을 파는 거구나. 아, 맞아, 맞아, 저렇게, 저렇게. 아, 업체한 물은 본인이 다 하는 거야? 그럼요. 제가 다. 며칠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한 3일 정도? 이틀에서 3일? 오, 되게 빨리 갈아준다. 물을... 아, 물은 생수로? 아니요, 미리 받아놓은 물이에요. 아~ 수돗물을. 물을 채우면 또 기분이 또 좋지. 정성이다. 그럼 저것도 물맛땜 안 하고 하면 다 죽어요, 또. 알가 좋네. 오? 누가? 새우. 아, 새우가? 알가 좋네. 그냥 저기 쟤네 생태계야, 저기가. 대박. 내가 잘라야 된다, 이거. 그만큼 환경이 좋다는 거지. 물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생물들은 자기가 완벽한 환경이 아니면은 그 번식을 하지 않아. 번식을 한다. 이거는 곧 환경이 좋다. 야, 여기가 물이 잡혔구나. 이야, 전문 용어 나왔네. 그래서 저런 변화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렁이 머리 빗듯이. 아, 이것도 다 해줘야 돼. 수초도 되는구나. 관리해줘야 돼. 밥 먹자. 밥 먹자. 물고기들도 사료를 주긴 하는데 뭐 우리도 항상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스테이크 한번 써봐야지. 뭔지 알아요? 고기, 고기. 소금치는 거예요, 저게? 먹자. 풀면 미친 듯이 달려. 야, 미디움 레어 색깔이네. 엉동아, 먹어. 아, 얘는 이걸 먹어? 왕눈이 잘 먹어요. 먹으려고 나와 있었어. 그렇지. 어메, 어메, 어메. 뿌듯하겠다. 딱 와가지고 덥석 물 때 기분이 진짜 좋아. 이거 꽁치잖아. 아, 되게 조그맣구나. 그렇지. 아무튼 밥 잘 먹을 때가 제일 귀여워. 진짜 내 자식이네. 네. 아이고, 놈 새끼.